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누구를 푸른 초장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고 그 아들 야곱이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장소는 에서였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죠.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가 루스라는 빈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멋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일대일의 만남이 필요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주일날 대배 때, 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세웠어요. 전부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그 전주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세례를 주게 될 텐데 내가 세례 주는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목사가 되면 주례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주례한 사람들은 평생 갈라지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뭐 내가 나름대로 몇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소원이 있다면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들림받아서 천국 올라가는 게 내 소원이다. 제 말이.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연습을 할 테니까 우리 소명중학교, 저희 교회 이름이 소명중학교, 소명중학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명중앙교회에 올라오시오 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일제히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놓고 전부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 번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분위기가 고조돼갖고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소명중앙교회는 올라오시오 하니까 아멘 하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꿈 깨라 그랬어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꿈 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가 미쳤나 맛이 갔나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꺼번에 부를 일은 절대로 없다. 교회 단위로 한꺼번에 불러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은 각각 개인별로 부르신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김아무개 집사 올라와라. 아멘. 이 아무개 올라와라. 박아무개 올라와라. 최아무개 올라와라. 기다려도 기다려도 김대성이를 안 불러. 그렇게 웃으면 나 시험 들어. 아무리 기다려도 김대성이를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야. 각각 불러.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체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많은 그 뭐요?
과부가 있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라고. 수리아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보내심을 입은 자는 나만뿐이었다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계 제한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고침받고 다 응답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 뿐이야 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데 누가 나를 만지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따졌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12회를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한번 가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김대성 목사 설교 들으면 나는 응답 받는다, 나는 열려진다, 나는 해결 받는다, 치료 받는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온 사람만은 달라질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어야 돼. 우리가 아니야, 나요. 이 관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첫 번째는 그 주님과 나와 1대1에.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야. 두 번째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요. 잘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에요. 주 밖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82년 무렵에, 한 40년 더 됐죠, 82년 무렵에 제가 서울 면목동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갑수 최경희라고 하는 두 분이 있었어요. 이갑수하고 최경희라고 하는 두 부부가 면목시장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면목시장. 알고 보니까 이분이 면목시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시장이라고, 미아리 기름시장도 그분 거예요. 지금 한약상가로 알려진 그 경동시장, 제기동에 그 경동시장도 그분 거예요. 그분은 시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관리비를 받으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관리비를 다 모아놓으면 이분이 받으러 가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부인하고 같이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이제 수금하는 날 되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겨울철에 면목시장에 수금을 하러 온 거야. 면목시장에 수금하러 왔는데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부부간에 얘기를 나눈 거야. 이제 우리가 인생 황혼인데,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됐었는데 우리 인생 황혼이다.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인생을 후회 없이 바르게 살겠느냐. 둘이 의논을 하다가 결론으로 예수 믿고 죽자. 누가 전도해서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론으로 예수 믿고 죽자, 신앙생활 하다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결론을 맺고 얘기하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장 입구에 저희 교회 개척교회인데 그 당시에 개척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주인장 계시오 하고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 계시는데 주님이 주인장 계시오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이제 마당새가 제가 있어. 그래 제가 나갔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여차저차 해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 왔다는 거야. 나는
그 생각이 좀 짧아요. 그 당시만 해도 부자는 예수 못 믿는 줄 알았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예수 믿지 부자는 잘 못 믿는다. 그 당시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 야 낙태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 뭐 이런 뜻을 곱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다윗처럼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것 가운데서 이 예물을 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청지기지, 청지기. 맡겨주신 거 관리한 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조금 가졌어도 내 것이라고 그 생색내고 자기 건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것을 믿죠. 저 뒤에 달동네는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도 안 나와. 달동네만 한번 아멘 해봐. 아, 그것도 신기해. 자기네가 달동네라는 거 어떻게 알지? 아니 기왕이면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왜 달동네 사냐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할렐루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박수 치려면 힘차게 거룩한 그만 잊어버렸어. 멈추면 안 돼. 절 보세요. 그 이 갑수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 어디 있었느냐면 서울에 그 청량리라고 있는데 청량리 옆에 시조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시조사 뒤쪽으로 하니까 큰 저택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진장 좋은 집에 살더라고. 집도 좋게 살고 여기저기 시장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부자는 예수 못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집사님 되시고 다 소천하셨는데 귀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 갑수 최경희 두 분을 제가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지금은 이제 세례를 주어도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문답도 다 하고 제가 이제 세례만 주니까 명찰을 차고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만 주지 이 사람을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때는 아주 센 개척교회니까 목사가 부부교육자도 없고 직접 문답을 해요. 다 알고. 그리고 문답을 한 다음에 이제 저가 마지막 코스로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이제 통과시키려면 제가 강대상에 서고 그분으로 하여금 앞에 서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묻는 거야. 이갑수 씨,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에 가면 행위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거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행위책을 보시면서 이갑수 너 아무나를 아무 시에 사기쳤지? 이 도둑놈 사기만 친 게 아니라 도둑질도 했구만. 이 엉큼한 놈 엉큼한 짓도 했네. 이런 못된 놈 너 같은 놈은 마땅히 지옥 갈 놈인데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면서 지당하도 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세례를 안 주었어요. 한마디로 문답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1년 뒤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1년 뒤에 똑같이 물었어요. 이갑수 씨 이런 사기꾼 이런 도둑놈 이런 엉큼한 놈 이런 더러운 짓을 네가 다 해. 너 같은 놈은 마땅히 지옥 갈 놈인데 여기 왜 왔어?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소? 그랬더니 1년 전하고 똑같이 물었는데 아이 두꺼워졌더라고.
옳소이다. 나는 그런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다 빨았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놈이 옳시다. 그래서 제가 세례 줬어요. 이제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야, 복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든 걸 채워주려면 하나님과 첫째는 관계가 1대1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요?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광 가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광 가운데. 더 크게 영광 가운데. 이제 응답의 통로가 영광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옵니다. 영광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는 삽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할 테니까 잘 봐요. 사도행전 12장을 펴봐요. 사도행전 12장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요,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칼로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3절에 가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죠. 기억 잘 봐요. 맞죠? 헤롯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또 죽였죠? 세례 요한을 칼로 죽였죠? 목을 땄죠? 헤롯이 기독교를 무진장 박해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불이 약할 때는 치면 꺼져요. 박치면 꺼져요. 불이 강할 때면 치면 꺼져요, 퍼져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뜨겁게 부흥되니까 헤롯이 박해를 가하니까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세계로 퍼졌어요. 불똥이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로마까지 막 퍼져나갔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화가 된 1등 공신이 사실은 누구요? 그러면 천국 가면 헤롯이 제일 상을 많이 받을까?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랬어. 그 지옥의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핍박자를. 의의 병기가 있고 악의 병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란 엮듯이 쇠사슬로 엮어서 끌고 갔다고.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고. 악의 종이, 악의 종. 이런 악의 종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런 데 쓰임받은 사람은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헤롯이라는 방망이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뒀는데 베드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사가 끌고 내려갔죠. 그랬다 그래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연설을 해요. 연설. 국정 연설을 하는데 와,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면서 백성들이 헤롯을 올려줘요. 헤롯을 기고만장한 헤롯이 하나님 목소리처럼 하나님같이 숭배를 받으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헴 그랬어요. 그때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 23절 봐요. 사도행전 12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23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차버렸죠. 성경을 가져온 사람은 곧 친히 거기다 곧자에다 동그라미를 쳐놔. 나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참아. 영광을 뺏기는 걸 못 참아. 맞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곧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맞아, 틀려요. 반대로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3장 찾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2절 봐요.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거기 곧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곧 열려지는 거예요. 곧 열려지게 되는 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면.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울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악착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신다. 이사야 60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환경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주저앉아 울면 마귀가 기뻐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주저앉아 울 사람만 아멘 해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사람만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곧 열려진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영광 가려버리면 무너져. 제가 수원에 집회를 갔어요. 김영안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84세라는데 붓글씨를 써요.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붓글씨를 잘 써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면 붓글씨를 못 쓴대요. 붓글씨는 손에 힘이 있어야 된대, 힘. 근데 그분이 그 글씨로 달력 카렌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일 알아주는 분이더라고요. 그 글씨를 이렇게 자 손에, 그래 권사님은 어떻게 손에 힘이 좋으세요? 그분이 여자분 권사님인데 이름이 김영한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손에 힘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절대로 목사님 저는요 나한테 글 몇 개 준다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 댁에 큰 저택에 사는데 저는요 하도 바늘로 손을 많이 찔러서 그래요.
아니 바늘로 손을 찔려요? 왜 바늘로 손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읽고 싶어서 젊었을 때 시집 갔는데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성경책만 읽으면 찢어버리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뜨개질 바늘 무슨 옷 바늘 뭐 이렇게 바느질 하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다 시어머니가 얼른 덮으면 바늘에 찔린다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죠? 그러면서 아픈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픈 얘기. 자기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바쁠 때 교회 간다고 불을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을 때 뒤에서 밀어서 아궁이에 속으로 밀어 넣어서 머리가 다 타게. 왜? 머리 타면 교회 못 갈. 무슨 소린지 알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태우려는 시어머니가 집어넣어가고 그래도 머리를 다 태우면 수건을 쓰고 또 가는 거야. 수건을 쓰고.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하고 세상에 친정 조상까지 다 욕을 하고 옛날 분들은 참 욕도 참 상상도 못하게 욕을 잘하니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리려고 뒷산에 올라갔대. 친정 욕까지 먹이면서 자기가 먹이면서 어떻게 사냐고 뒷산에 올라가서 속치마를 찢어갖고 새끼를 꼬았대요. 나무에다 목을 메고 죽으려고. 치마를 찢어서 새끼를 꼬아가지고 나무에다 매달고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는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목을 매다가 다시 내려왔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서 내려왔는데 시어머니가 또 욕을 하는데 이제는 목사 욕을 하고 하나님 욕까지 그냥 얼마나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안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입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 입 좀 막아주세요. 이래 기도를 하는데요 꽉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꽥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에 있는 남편까지 왔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와. 얼마나 꽥 소리가 큰지 집 부엌으로 가보니까 혀가 빠져갖고 가슴에 붙었는데 즉사를 해버려. 즉사. 시어머니 그래도 안 믿더래요. 남편 그 참 십자가가 크더라고요. 아픔이 지금은 장로되고 자기는 권사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다 복음화시켰지만 그 아픔이 크더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는 건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때려쳐버리고 던져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영광만 한번 드러내면 곧 주시리라. 오늘 필사일구에 응답의 세 번째 단계는 영광 가운데 영광이라는 통로로 응답이 옵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시다. 악착같이 일어나서 견디고 또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왜 한숨 쉬고 좌절하고 웁니까? 왜 포기합니까? 내 한 사람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면 나야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서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번 지난 주일날 34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보따리 12번도 더 쌌어요. 아휴, 12번도 더 쌌어요. 근데 그걸 못 떠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사기 장로들에게 사기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적도 있고, 똥바가지 퍼가지고 교회로 뿌리러 온 사람도 있어. 들어가는 길을 다 진입로를 파버린 사람도 있어. 하여튼 어떻게 독종도, 그런 독종을, 그게 옛날에 감리교회 집사였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핍박자로 바뀌어지니까 그 아들이 넷입니다. 뭐 참 그 동네에서 택시 운전하고 다 살았습니다. 딸은 둘입니다. 용인에서 다방하는 딸이 있었고, 하나는 시집안 간 딸이 있고, 육남매입니다. 제일 입구에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그 옆에 성결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착하게 생긴 집사님이 전기를, 전기세를 우리가 내주기로 하고 전기를 교회로 끌어가지고 불을 켰더니 교회에다 전기 주었다고 그 여집사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렸어.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젊은 여집사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내색을 안 했어. 전기를 끊어버리더라고.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제가 자동차 배터리 가게에 가서 배터리 용량 큰 거 사다가 그걸로 불을 켜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자동차에다가 목탁 연불 소리를 확대시켜갖고 자기 아들 차에다가 교회 입구에다 틀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렸더니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버리고, 성경학교를 한다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면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너들 파출소 놈들은 국민 세금 받아 처먹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저것들 안 몰아낸다고 욕을 해대고, 파출소에서 안 나오면 또 상급기관으로 전화해가지고 또 압력을 놓고, 파출소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정을 해. 목사님 저 여자 전화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전화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냐고, 못 살겠다고. 얼마나 독종인지 정말. 독종이 입구에다 딱 나무끈을 밑에 평상 갖다 놓고 앉아있어가 교인들이 올라가면 저녁은 어떤 년 또 욕을 하고, 성도들이 못 그리 못 지나다니고 그 길을 외에도 저 뒷길로 산길로 막 이렇게 밭길로 돌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눈도 좋아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뒤에 앉아갖고 저녁 또 한 년 새로 잡혀간다. 뭐 새신자 헌신자 다 알아요. 돌이켜보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럴 때 분당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분당으로 또 오라고 그러지, 또 어느 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다고 오지. 진짜 저는 거기를 떠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골짜기에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 한번 드러낸다고 버틴 세월. 근데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딱 뽑으시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입장은 절대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오래된 사람 다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여자는 눈도 박네요. 왜 저렇게 박해하는 사람은 소리가 크고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눈도 밝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정한 적이 있어. 하도 그래서 이제 내가 따지러 갔어 그 집에. 앞에 갔더니 아들들이 우통을 딱 벗고 서가지고 껌을 쫙 쫙 돌려 씹고, 자기 그 엄마는 욕을 하고 있고 애들은 옆에서 이렇게, 야 정말 인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무섭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육남매를 다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육남매를. 그 젊고 그 팔팔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딸 하나가 막내딸이거든. 시집 안 갔거든. 야, 부장하게 생긴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유방암으로 죽어간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딸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마지막 집도 다 뺏기고 콘테이너에 앉아서 죽어가는데 소경돼 갖고. 소경돼서 죽어가는데 우리 부목사한테 내가 불쌍하니까 가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말을 거니까 우리 목사님 좀 오라고 그러라고. 내가 언제 지내 목사야. 그 내가 불쌍해서 갔더니 피눈물 흘리면서 앉아있더라고. 보지도 뭘, 뭐, 안 보이죠. 그 내가 순간 하나님 저 눈 좀 뜨게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다가 얼른 하나님 아니에요. 눈 떠서 봐서 뭐 할 거냐고. 콘테이너에 앉아있는 다 뺏기고. 그러다가 며칠 더 살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드시면 피할 자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물론 지금은 지역이 또 발전하고 성도들도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이제는 자리가 잡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잃었던 땅 사기당하고 했을 때보다 두 배나 더 많이 크게 확보하고 네 번째 새로 건축을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 한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면 견디고 참읍시다. 견디고 또 참읍시다. 악착같이 일어납시다. 주저앉아 울지 말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시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단계.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에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통로. 그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곧 열려집니다. 한번 영광 드러내십시다. 우리가 포기하고 자빠져 울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악착같이 승리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그 풍성한 대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영광 가운데, 네 번째 단계가 그 풍성한 대로.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건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 그 풍성한 대로는 그 앞에 18절에 바울에게 많은 풍부한 선교비를 갖다 준 답례 편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의 선교비를 넉넉히 갖다 주었죠. 에바브로 디도편에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 풍성, 그라는 게 18절에 나타난 그요. 헌신의 풍성한 대로야. 그 다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기양지사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선헌신 후 기적이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종의 동역자로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심은 만큼 주십니다. 모든 은사는 기도로 받지만 물질은 심어야 줍니다. 물질은 심어야 줍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제가 목회하면서 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아니 40년 지나도 그 꼴로 살아.
심은 사람은 열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려요. 심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 풍성은 헌신의 풍성이에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나는 잘 되길 바라고 나는 열려지기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라 기도원 운동은 멈춰서는 안 되잖아. 이 기도원은 일어서야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할 수만 있거든 심고 가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후원을 보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면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얼마나 심었니? 하고 물어봐. 누가 뭐래도 심은 대로. 헌신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거예요. 나의 모든 보배는 그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심으세요. 저는 금난 감리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거기서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자랐는데 그 부모가 심었다는 간증을 그 어른들이 할 때마다 제가 목사님은 부모가 심어서 잘 됐는데 나는 잘 될 수 없는 거냐고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 심었고 하나님께 심은 게 없다고 따졌더니 그 목사님이 너라도 심어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네 대에 거둔다 이것이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그 교회 출신이라기도 안 믿으셔서 그 어른 살아계실 때 내가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 않냐니까 그때서 기억을 해내시더라.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신문 돌려갖고 30만 원 가졌지 않냐고. 서울역 가서 신문 돌렸어요. 왜? 신문 한 달 돌려서 2,700원 받을 때 30만 원이면 나한테 하늘 같은 돈이었어. 하지만 천만 배로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심어놓고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갚아줘. 근데 그분의 그 너라도 심어라.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심어야 거둔다는 그 말이 나한테 해답이 됐고 어려울 때 신문 돌리면서도 가방을 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나의 삶의 지침이 된다. 자 이제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합시다. 두 손을 들어요. 두 손. 하나님 빌사일구 내 것되게 해 주옵소서. 빌사일구 말씀이 내 것되게 해 주옵소서.